1, 6수능까지는 서울대 문과 한국사가 필수였어. 근데 이 친구 한국사 교재가 개념 교재에서 멈춰 있는 거야. 7월이 돼도 9월이 돼도 안 바뀌는 거야, 한국사 교재가. 얘가 서울대 필수로 걸었는데 한국사가 이제 지금 수능이 4등급이 나왔어요. 서울대에 이제 못 가죠, 정시로. 근데 서울대 수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. 요게 이제 좀 장전했던 썰 중에 하나인데,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제가 천재 썰들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. 그래서 고등학교 그 천재 썰 중에 하나예요. 뭐, 영석이로 할게요, 영석이. 그, 이 친구랑 인연이 언제부터냐면, 영석이랑 중학교 때 수학학원 이름이 프린스턴이었어요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, 영어학원 이름이 약간 하버드 영어학원 이런 거 있고, 각종 아이비리그 대학들 붙여가지고 학원을 만듭니다, 대치동에. 왜냐면 그냥 있어 보이거든요, 굉장히. 거기만 가면 내가 아이비리그로 갈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? 적당히. 제가 사실은 수학을 굉장히 못했어요. 거의 수포자였어요. 저는 수포자 출신입니다. 그래서 수학을 기본적으로 제가 시작한 게 처음에 구몬 수학. 예. 364 곱하기 145부터 시작했어요. 왜냐, 계산 속도 자체가 남들보다 딸렸기 때문에. 그래가지고, 이제 계산력을 키우다가, 해법수학 딱 1층 가서, 거기 버거킹이 딱 있거든, 수학교 때. 늘 버거킹 하나 처먹고,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들은 다음에, 6시부터 8시까지 자습을 한 다음에, 8시부터 10시까지 선생님하고 질문 받으면서, 그래서 2시부터 10시까지 수학 공부를 개빡세게 했어요. 왜냐면, 제가 구몬수학 딱 듣고 갔을 때, 그때는 내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. 왜? 동그라미 치면 그다 맞는 그 감성. 그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는 거 아세요? 나중에 약간 다 맞잖아, 뒤에. 계산 문제라든가 예제 이런 거다 맞았을 때, 약간 채점이 이렇게 돼요. 인정하시죠, 채점. 네. 동그라미가 이렇게 돼. 이거 킹정화, 이거 개킹정할 텐데, 진짜? 여러분들은 제대로 해답지를 보고 채점하는 게 아니라, 그냥 영혼이 박탈돼 있다는 겁니다. 막말로 줌독서실, 자, 1시간 반 뒤에 상황. 제가 중1 때 공부를 못 했다가, 중1에서 2로 넘어갈 때 전교 6등을 딱 했거든. 공부의 참맛을 알았어요. 딱 그때 해법수학이라는 수학학원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. 대치동 진출 전에, 대치동 이외의 공간에서 약간 쓸어버린 느낌? 그 마치 이렇게 김두한이 그 교회 지역 먼저 쓸어버리고 이제 중앙부로 들어오는 그런 감성이에요. 예, 네, 그래서 해법수학에서 맨 꼴집안에서 3개월 만에 맨 윗방으로 돌파를 합니다. 해법수학도 제가 그 은마사거리 지나고 나서 그 맞은편이었거든? 프린스턴하고 해법수학이 마주보고 있었어. 근데 내가 프린스턴 아직 갈 레벨이 아니야. 왜냐? 그 프린스턴 건물 보면 개높아, 일단. 그리고 그 창문이 약간 파란색인 거 아세요? 굵은 파란색. 그리고 데상트 그 신발 건물 있고. 그니까 약간 제가 범접할 수 없는. 그래서 여기서 킹반, T3반에서 A2반까지 개빨리 갔거든요? 월말 평가 보면 1등. 늘 반에서 1등 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건들 수 없다. 졸업하고 제가 해법수학을 딱 끊었어요. 드디어 프린스턴 수학학원에 도전하게 됩니다. 이제는 와퍼버거 아니야. 그 옆에 있는 와플사. 왜? 나는 업그레이드 됐으니까. 그것을 음식으로도 승화시켜요. 은근히 데상트 그 신발 사지도 못하는데 쓱 그냥 눈길로 약간 그 아이쇼핑식 있잖아. 그 프린스턴 5층에 올라갑니다. 신청서 딱 작성하고 시험을 봅니다. 와, 시험이 민사고인 줄 알았어. 왜냐면 시험 자체가 풀 수가 없어요. 해법수학 감성하고는 달라. 분명히 해법수학은 삼각형이 하나 나와 있으면 약간 그 색칠한 부분을 넓이고 하는 그 감성 아시죠? 프린스턴 수학학원은 일단은 지문 자체가 되게 길어. 약간 논술형이야. 그 문제 가지고 특목고반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나누는 순간이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해법수학에서 1등 찍고 와도 프린스턴의 위에 반을 못 들어가는 거야. 와, 그래서 제가 그때 또다시 수학에 대한 포기 감정을 느꼈어요. 그 민사고라든가 특목고 준비 많은 수학 자체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달라요, 클래스가. 지금 고딩들이 풀어도 그 수학 문제 못 푸는 거 아니야. 제가 눈물을 머금습니다. 저는 그때 나름 그 송파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전교권을 달리고 있었는데, 이 대치동에 와서 썰려버리니까, 아, 이게 다리 하나 건너서 대치동 가면은 이게 애들이 힘들구나. 처음에 이제 반을 제가 아마 위에서 6번째 반 일을 갈았어요. 늘 아이들보다 1시간 일찍 왔어요. 이게 예전에 어떤 그 분이 그 세바시에서 얘기한 건데, 그 친구가 잔 후에 1시간 더 공부하거나 아니면 그 친구가 자리에 앉기 전 1시간을 더 공부하면 승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. 1시간 전에 와서 강사님들한테 늘 질문을 하고, 사실 그 질문한 타임이 중요하거든. 수업에서 그걸 흡수하려면 돼, 질문. 그렇게 해서 제가 역시나 3개월 만에 중3 1학기 만에 맨위반을 돌파합니다. 프린스턴 맨위까지 딱 올라갔어. 딱 갔는데, 흔히 대치동은 그 100명 200명 그 닭장 같은 그러던 시절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. 현 모모씨 이 모모씨 그 대치동을 휩쓸으니까 얼마 안 됐어. 거의 맨 위에 반이 12명 정도 들었어.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게, 맨 뒷자리에 이제 한 친구 안경을 딱 끼고 앉아있는데 머리가 반삭을 한 거야. 중학생인데 머리가 딱 반삭한 친구가 눈에 딱 띄는 거야. 그 친구가 이제 영석이었거든요? 뭐지? 그래서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, 와, 맨 위에 반 전설이다. 여긴 진짜 거의 2차 함수인가? 나도 밀어야 되나? 그러니까 약간 혼란이 왔어요. 그래서 전두환 정부인가? 약간 지금 시기적으로 약간 혼란이 왔어요. 처음에 이제 그 영석이가 어디 다녀? 그래서 저 아중학교 다닌다고 하니까, 아 진짜? 오, 대박. 이게 첫 대화였어. 아, 얘 되게 성격 좋다 이러고 이제 있었죠.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쉬는 시간에 딱 물어봤어. 옆에 있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. 이 머리 이 친구 왜 그러냐니까, 학생 주임 선생님이 한번 머리를 걸려가지고 얘가 빡쳐서 밀었대. 화끈한 스타일. 예. 그 중간이 없는 그 스타일 아세요? 예. 그러니까 귀찮은 거야. 그래서 바로 해서 머리 민 거야 얘가. 그래서 오, 그냥 근데 나는 은근히 좀 쫄보라가지고 그렇게 안 되거든. 이게 또 되게 쫄보라서 그렇게 안 해요.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수업 시간에 이 친구가 이제 뒤에서 친구들이랑 많이 떠드는 거야. 12명의 좀 뒷공간이면 이게 좀 들리거든. 그 좀 이렇게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도 하고, 이제 남자애들 특유의 그 계속 치는 거 아세요? 야, 그래서 뭐가 뒤에서 계속 원펀치 하는 거 아세요? 야, 그래서 자꾸 팍, 팍,
이런 소리들. 그 남자애는 맨 뒷자리. 이게 뭐가 재밌다고? 서로를 가해하는 그 3분당 그 맨 뒷자리 남자애들 텐데, 그거? 이거 왜 그래? 이거 계속 때리잖아. 진짜 특이하다, 얘. 진짜 개특이하다. 그러다가 제가 이래저래 친해졌어요. 이제 중3 말이 됐어. 그 특목고를 준비하잖아. 나도 어느 정도 전교권이 됐고. 내신이 이제 중학교 때 거의 체육시험이나 일본어 이런 걸 거의 다 1등급. 그니까 제가 그 리코더 시험 있다는 거 진짜 다 1등급 먹었어. 리코더 진짜 밤새 연습하고. 체육시간에 그 다리 이거 내미는 거 있잖아. 개그 콘서트 끝나자마자 2시간 동안 이걸 계속했어요. 내가 거의 여기까지 내려갔어, 손이. 그리고 멀리뛰기 있잖아. 멀리뛰기 이거를 집에서 계속 아래층 올릴 때까지 이걸 진짜 개열심히 했어. 그래서 체육 수행평가 다 맞고요. 진짜 중학교 수행평가 다 제 거였어요. 인정? 심지어 기술과정 있잖아. 인테리어 가게가 있었어. 거기에 선생님한테 용접하는 거 이런 걸 다 배웠어요, 실제로. 그래서 기술 있잖아. 그 집 같은 거 만든 거 스트로포머에 거의 펜트하우스, 거의 하트 시그널이군요. 거의 그 집처럼 만들었어, 내가. 진짜 그때는 미쳤다니까, 감각이. 왜냐면 제가 국영수 이런 것들 거기서 1등을 못 하겠더라고. 왜냐면 저희 학교에 이제 1등 자체가 민사고로 갔거든. 근데 걔가 과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게 넘사로 잘해가지고 그거를 1등을 못했어요. 그래서 저희 전교 2등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다 먹었어요.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나 음악 선생님 이런 분들이 덜 엄청 좋아하셨죠. 근데 그 생기부에 다 나와있어요. 팩트입니다. 네. 결국 이제 외대부고를 준비하게 됐어요. 마지막에 이제 그 코엑스에 가가지고 준비하게 됐는데 그 영석이도 외대부고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. 걔랑 그래서 그때부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. 12명이 전부 다 특목고를 준비했거든. 하나고 1기가 제 기수였어요. 하나고 1기가. 외대부고 첫 변한 시기. 그러니까 그 해가 진짜 특목고 개 격변의 시기. 엄청 그 특목고 정하는 게 굉장히 핫했어. 국어학원도 같이 다니고 얘가 수학학원에서도 숙제를 하나도 안 해오는 거야, 진짜. 근데 월말평가는 늘 1등 하는 아니면 2등인 거예요. 나는 그 12명 중에 6등 하는데 약간 천재다, 얘는. 왜냐면 공부를 아예 안 하고 뒤에서 깎아머리인데 1등 아니면 2등이 나오니까 공부를 안 하고도. 그리고 국어도 공부를 그것도 안 하고. 그 외대부고에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있어. 1차 시험에서 우선 선발이 되면 2차를 안 봐도 돼. 2차 대기하러 갔는데 걔가 없는 거야. 그래서 이 친구 이미 우선 선발이 된 거죠. 너무 높으니까 내신이. 저는 1지막을 중국어과를 넣었는데 안 됐죠. 그래서 3지막인가 독일어과 썼었는데 이 친구는 1지막을 독일어과를 넣었어요.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그 친구를 만난 게 처음에 이제 등교를 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외롭게 저 혼자 이제 양치를 하고 있었어요. 반에 들어가서. 왜냐면 아무도 모르잖아, 서로. 화장실에 이제 영석이가 있는 거야. 영석아 반갑다. 같은 반이니까 처음에 독일어과. 그래서 반갑다. 이 친구가 키도 엄청 크거든요. 비율도 엄청 좋고. 그래서 까까머리가 아니야. 머리가 간지가 않아. 까까머리 영석이가 아니야. 바지도 어떻게 바지창도 딱 줄여고 나는 바지가 헐렁헐렁 해가지고 지금으로 현신했으면 내가 딘드밀리 스타일이야. 근데 그땐 약간 좀 약간 스키니진이 유행해. 그때 난 바지도 하나도 안 줄이고 엄마가 이내야 외대부 갔으니까 모범을 지켜. 오케이 마마. 키가 그 친구 한180 넘어요. 분명히 작았어. 까까머리 저기 프린스턴 수학 시절엔 작았어. 맨 뒤에서 그거 이거 말파이트식 운영할 땐 분명히 키가 작았거든. 왜 이렇게 커진 거야? 6개월만 이 유전자 뭐야? 근데 알고 보니까 누나분도 키가 개커. 너무 이거 방탄소년단 DNA인데? 화장실에서 딱 마주보고 이제 양치를 하는데 너무 키 차이가 나는 거야. 나는 거의 그때부터 땅땅머리 강자였어요. 양치도 약간 멋있어. 그래서 와 진짜 약간 약간 현타 오는데 이러면서 반을 딱 들어가서 1교시 하셔야 되고 담임선생님 들어와서 그 친구도 이제 친구가 없으니까 우리 둘이 그나마 아니까 영석이하고 내가 그 맨 앞에 둘이 중앙에 앉았어요. 그 친구랑 같이 있으면 뭔가 나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랄까? 오케이 이러면서 이제 앉아있었는데 뭔가 그때 메뚜김 아니었고 그 첫날에 3교시에 메뚜김 사건이 일어난 거야. 그 1교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거야. 영석이 너 누나가 혹시 누구누구 맞아? 이런 거야. 와, 첫날부터 약간 프리미어? 친구들이 약간 무서워. 짝꿍으로 앉겠지만 약간 멀어진 느낌 알아? 그때부터 약간 정신 쭉 빠져버린 느낌. 그래서 그러다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뭐 사물화 이렇게 하다가 약간 눈에 띄는 여자애가 한 명 있는 거예요. 제가 좀 약간 느낌이 있다 이런 거 아시죠? 약간 고등학교 딱 1학년 때 그 설레는 그 감정 알아? 그러니까 느낌이 있다? 그 다음날 이제 짝꿍 뽑기. 저 친구랑 짝꿍이 됐으면 좋겠어. 왜냐면 상상 속에서 그 하트 시그널 하고 늘 그랬듯이 늘 내 26년 인생이 그래왔듯이 다른 친구랑 됐어요. 다른 친구가 됐는데 그 영석이가 느낌녀하고 짝꿍이 된 거야. 어떻게 이래? 그게 약간 그 하트 시그널 약간 박지연하고 김강렬이고 나 혼자 천인우가 된 느낌? 예, 죄송합니다. 예, 천인우씨 고등학교 선배예요. 레전드 방송 천인우씨 외대부고 1기야. 그리고 약간 또 아마 썸을 타뭐 진짜 너무 옛날이라서 아마 있었을 거예요 움직임이. 그래가지고 제가 그 느낌녀한테 진짜 기숙사에서 유일하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접점일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. 편의점 바로 앞구간이 있거든. 거기서 제가 물리를 알려줬어요. 그 1학년 때 제가 물리를 배워가지고 그 느낌녀한테 물리를 알려줬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 1학기 때 물리가 5등급이 나왔어. 근데 그 영석이 성적이 경제하고 독일어하고 물린가 다 1등급이 나온 거야. 저는 이제 경제 5등급. 그래서 와 얘는 진짜 사랑도 지고 운명도 지고 다 졌다. 나랑 비슷한 줄 알았던 친구가 점점 나랑 멀어지는 느낌? 너무 현타가 왔죠. 그리고 그 연대녀가 처음에 또 그 영석이한테 또 약간 관심이 있었어. 그러니까 진짜 내 추억마저도 아삭할 뻔했어. 진짜. 2학년 때 내 주가가 굉장히 급상승하던 시기였거든? 그때 이제 반 회장 되고 춤동아리 들어가고 이제 이래저래 저기 뭐 제 주가가 어마어마했어요. 엄청 이제 웃기던 시기였어. 매튜킴으로 약간 개그캐로 리더십도 있고요.
그이 친구가 또 기타를 또 엄청 잘 쳤어. 개사기 아니냐 진짜. 그리고 그때 슈스케 그 장범준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. 근데 기타를 얘가 6년을 쳤어 심지어.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자존감 엄청 세거든. 그래서 난 시기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 친구들한테. 근데 내가 유일하게 친구들 그게 바로 영석이에요. 근데 한 번 이제 그 1학년 때 약간 소풍 가는 게 있어. 약간 그 중간고사 바로 끝나자마자 그거 하면서 그 딱 날씨 좋을 4월 말 5월 초 이때 딱 나가서 이제 보면 되는데 얘가 기타를 딱 들고 왔는데 야 근데 기가 막혀. 통기타가 이게 여자들 마음을 또 사르르 노리거든요. 저는 이거밖에 없잖아. 나는 이게 침샘밖에 없는데. 저는 히드라였거든요. 와 이거 반주가 다 되는 거야. 그 정엽의 Nothing Better라는 노래 아세요? Nothing Better. 그 장기자랑 같은 거 가지고 기타를 한번 쳐보겠대. 그래서 오 막 여자의 소녀 약간 여자애들 이거 아세요? 약간 오 약간 이거 말은 안 하는데 약간 다 듣고 싶다는 느낌. 왜 그래? 진짜 왜 그래? 노래 얘기해 듣고 싶다고. 왜 이거 왜 마음속으로 왜 이거 뭐야? 이거 손뼉 외쳐. Nothing Better. 딱 부르는데. 아 진짜 노래도 잘 부르는 거야. 그래서 아 진짜 미쳤다 이러고 3학년이 됐어요. 3학년이 딱 뭐야 대학 가는 시기잖아. 경제, 수학, 그리고 독일어 이거 세 개를 거의 1등급을 압살을 했어요 걔가. 근데 우리 학교 1등급 6명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? 144명이라 4%가 6명이야 얘들아. 어마어마해요. 이거 1등급 못 맞는다 보죠. 저 1등급 한 번도 못 맞았어요 학교 다니면서. 2등급 두 번 받았고.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 서울대 경제를 준비하려다가 다른 서울대 경제 준비한 상황에서 밀렸어요. 왜냐면 서울대 경제가 거의 그 탑티어였거든. 진짜 내신이 거의 전교권 10등이나 20등 때 걔네만 지원을 못하고 선생님들이 아 딴 거 해 이랬는데 걔가 아마 그 자전을 썼을 거야 서울대. 근데 자전을 왜 썼냐면 여러분 자전이 수학 내신이 정말 중요해. 서울대 자전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꼭 알아주세요. 그 이공계랑 융합이에요. 그러니까 다른 학교 자전은 모르겠는데 서울대 자전은 무조건 융합을 쳐야 돼. 그 융합이라는 게 순수 과학하고 쳐야 돼. 순수 학문하고. 근데 순수 학문이 뭐야? 수학이죠. 이 수학하고 인문학적인. 그러니까 어쨌든 수학 내신을 많이 본단 말이야. 저는 이제 막 서울대학교 사기과 설레하니까 어이 너 뭐라고 써. 서울대 학교가 막 너 내신 막 4등급인데 서울대 학교 되고 써. 아이고 저 지나가다 개가 웃겠네. 아 그럼 저 서울대 교육학과. 아이고 서울대 교육학과 뭐 내신이 뭐 네가 4등급인데 저 일반고에서 1.1이 쓰는데 그 면접도 못 가 이러면서 아 그래 쓸게 하면서 밀어붙여 서울대 교육학과 썼어요. 왜? 한번 사는 감자. 나 서울대 교육학과 쓰고 그거 하느라 수험 공부 못하고 국어 4등급 맞고. 예. 우리 컴퓨터실이 있었거든 딱 고등학교 때. 이 친구가 늘 그 좌측 맨 뒤에 앉아서 뒤를 좋아한다. 그 구석탱이 감성을 되게 좋아했어요. 이러고 이제 이거 뭐게? 바로 페이스북 뉴스피드로 옮기는 거예요. 걔가 늘 보던 게 뭐 장범준, 롤, 던파 이런 영상 보고 아마 1, 6수능까지는 서울대 문과 한국사가 필수였어. 절평 시절이 아니야. 근데 이 친구 그 한국사 교재가 개념 교재에서 멈춰 있는 거야. 7월이 돼도 9월이 돼도 안 바뀌는 거야 한국사 교재가. 얘가 서울대 필수로 걸었는데. 그리고 어느 하루는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는데 얘 교재가 펴 있더라고. 그래서 봤더니 조선시대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. 전범인데 그 붕당 정치에서 딱 멈춰 있는 거야. 그 노론소론에서. 야 지금 수능이 지금 2개월 남았는데 노론소론 하고 있어. 지금 거의 유신 나가야 되는데 이 노론소론에서 멈춰있단 말이야. 그래서 얘는 진짜 미쳤다. 왜냐면 한국사 서울대 필수니까. 그래서 수능을 딱 봤습니다.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저는 울고 불고 이제 끝났고 이제 영석이 얘기를 나중에 들게 됐는데 한국사가 이제 지금 수능이 4등급이 나왔어요. 서울대 이제 못 가죠 정시로. 근데 서울대 수시는 최저가 없죠 지금.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은 최저가 없어요. 수능 성적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. 서울대 자전을 플렉스했습니다. 네, 그래서 너무 멋있지 않아? 수능 그냥 아 필요 없어. 딱 그래서 마지막 네, 현역으로 딱 가서 종족 제 유튜브 영상 보고 연락이 오는 친구예요. 영성 친구. 약간 지금도 또 신기하고 지금 또 약간 술에 관심이 많아서 막 와인이나 이런 거 되게 잘 알고. 그러니까 되게 약간 괴짜이면서 되게 멋있는 친구예요. 진짜 너무 멋있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또 결과가 서로 이렇게 좀 달라지는. 네. 아마 아직 군대를 안 갔? 아 공군 갔다 왔구나 중간에. 네. 그래가지고 유엔을 해줘. 나 이 영상 진짜 좋아하는. 아야. 야, 저 봐. 아야. 저는 사실. 아 이거 무슨 뭐하기에? 저 봐봐. 야,